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좌인입니다. 오늘은 여기 라스베가스 할리 데이비슨, 네, 엄청나게 커다란 여기 라스베가스 이 할리 데이비슨 매장에 한번 와봤습니다. 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라스베가스 할리 데이비슨 여기 한번 들어가가지고 무슨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들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네, 여기가 바로 이 할리 데이비슨 매장이고요. 여기 라스베가스 지점이고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짱 크죠? 저도 오토바이 면허증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오토바이 잘 탔었거든요. 그래서 할리 데이비슨도 언젠가는 나중에 좀 나이가 들면은 사지 않을까 또 그렇게 되네요. 네, 위시 바이크 이렇게 또 적혀 있네요. 여기 들어가 볼까? 어디 한번 여기 시간을 한번 먼저 보자고요. 비즈니스 아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시부터 6시, 그리고 썬데이는 10시부터 이제 5시까지 하네요. 네, 마스크 꼭 써야 된다고 하고요. 네, 좋네. 오, 여기 네, 라스베가스에 있는 할리 데이비슨 매장에 들어왔습니다. 기가 막히네. 와, 이거 뭐야? 이야, 이거는 진짜 빈티지다. 총을 넣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기똥차네. 이야, 여기 보세요. 라스베가스 네바다. 이야, 할리 데이비슨 기가 막히다. 우와, 저 오토바이 좋아해가지고 막 눈 돌아가는데? 우와, 여기 보세요. 이야, 할리 데이비슨 빈티지 오토바이들이 여기 이렇게 쫙 있네. 그리고 여기에서 오, 이렇게 또 렌탈도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할리 데이비슨을 빌려가지고, 예, 미국 전역을 돌아다닐 수 있다고 해요. 와, 기똥차다. 예, 거기에다가 이제 할리 데이비슨 이런 부속품들도 잔뜩 이렇게 또 팔고 있고, 이야, 그리고 여기에 예,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들이 쫙 있습니다. 그것뿐만이냐? 아니죠.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이 할리 데이비슨 옷까지 있잖아요. 어페럴, 네, 옷이랑 뭐 신발이랑 이런 것도 뭐 엄청나게 갖다 놓고 많이 팔고 있네. 와, 여기 Hello, how are you? 네, 여기 오토바이 보세요. 네,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기똥차다. 와, 헤리티지 클래식. 이야, 이거 너무 이쁜데. 헤드라이 보세요. 헤드라이, 헤드라이 기가 막힙니다. 와, 엄청나고요. 예, 와, 너무 이쁜데 이거? 가격은 얼마나 하나? 예, 이 오토바이의 가격은 26,176불이네요. 예, 뭐 엄청나게 비싸네요. 예, 그리고 여기에도 예, 어마무시하게 이쁘게 생긴 이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가 있네요. 예, 이거는 옆에 있는 오토바이보다는 조금 싸 보이긴 하는데, 예, 싸 보여도 얼마나 할까요? 예, 16,400불입니다. 예, 엄청 비싸네. 예,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할리 데이비슨 스포츠 버전인 것 같은데, 예, 요거라고 하네요. 예, 요건데 가격이 12,500불 정도 합니다. 와, 비싸다, 비싸. 와, 그리고 그 옆에도, 오, 이거 이쁘다. 이거 굉장히 심플하게 생긴 네이키드 바이크 같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예, 883이라고 합니다. 아이론. 예, 11,850불이라고 하네요. 기똥차네요. 와, 너무 이쁘네. 아, 여기 또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할리는 요런 거죠, 요런 거. 와, 이게 기똥차다. 제가 원하는 게 요거거든요. 로드킹. 아, 로드킹 요거가 가격이 3만 불이네, 3만 불. 네, 할리 데이비슨 하면 로드킹이죠, 로드킹. 와, 진짜 이쁘다. 너무 이쁘네요. 예, 네, 와. 로드킹 최고, 최고. 아, 저도 로드킹 하나 사고 싶기는 하다. 엄청나게 이쁜 요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요렇게 있고요. 와, 그리고 여기 그거네, 브이로드. 예, 요거는 이제 중고 오토바이라고 합니다. 할리 데이비슨 브이로드. 예, 요거는 중고가가 11,500불입니다. 11,500불 브이로드인데, 예, 커스텀을 좀 한 것 같아요. 색깔이 기똥차게 이쁘네. 예, 요거 브이로드도 굉장히 괜찮은 오토바이죠. 아, 너무 이쁘다. 무지하게 이쁘고요. 예, 부럽고요. 와, 여기 보세요. 기똥차지 않습니까? 이 할리 데이비슨 이 오토바이. 야, 이거는 로드 글라이드라고 합니다. 로드 글라이드 스페셜 해가지고 32,250불. 와, 엄청나다. 진짜 비싼데 진짜 멋있긴 하네. 야, 그리고 여기 안에 이런 화면도 있어요. 화면도 무슨 엄청나게 커다란 핸드폰이 붙여져 있는 것 같고, 예, 그 옆에는 스트릿 글라이드 스페셜이라고 하네요. 요것도 33,200불 정도? 와, 3만, 자동차보다 더 비싸네, 할리 데이비슨. 예, 요거가 이제 33,200불이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비싸죠? 네, 근데 이쁘긴 이쁘네. 기똥차네. 그리고 그 옆에도, 이야, 요거는 브랜드뉴 2021년도 거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이쁜데, 와, 여기 제일 비싼 것 같은데? 34,315불. 예, 이거는 뭐냐? 예, 울트라 리미티드라고 해요. 예, 울트라라고 합니다. 예, 역시 울트라라고 이제 적혀 있는 것은, 예, 모든 옵션이 다 붙여져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예, 아마 여기가 이제 새 오토바이들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오토바이들은 중고 오토바이 같아요. 예, 프리온드 오토바이 같네. 예, 와, 여기 프리온드 할리 데이비슨 이 오토바이들도 기똥차네. 와, 이거 왜 이렇게 이쁘냐? 예, 엄청나게 이쁜 이 오토바이가 있네. 예, 이거는 뭐야? 예, 팻밥이라고 합니다. 예, 팻밥. 예, 와, 이 헤드라인 보세요. 헤드라인 뭐 기똥차네. 가격이 사악하네요. 예, 18,335불. 야, 그리고 그 옆에도, 와, 이거 색깔이 이렇게 또 이쁘네. 할리 데이비슨 이렇게 해가지고. 예, 요런 할리 데이비슨 있는데, 요것도 18,000불. 진짜 비싸긴 비싸구나, 여기가. 예. 그리고 여기, 예, 할리 데이비슨 여러 가지 오토바이들이 이렇게 잔뜩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와, 이것도 이쁘고. 야, 여기는 이제 다 중고 오토바이인 것 같아요. 할리 데이비슨 엄청나게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오토바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기 오면은 눈 돌아갈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이제 예전에 이제 쇼카라고 하죠. 예, 스포츠 바이크를 굉장히 많이 탔었는데, 이제 좀 나이가 드니까 이런 크루저들도 이제 눈에 들어오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예, 하지만 이제 와이프가 절대 사지 말라고 해가지고 아직은 안 사고 있고요. 나중에 은퇴하면은 이 할리 데이비슨 하나 살 생각은 있습니다.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은 애들 이제 다 대학교 가고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살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할리 데이비슨 가격은 뭐 어마무시하게 사악하네요. 사악해. 야, 진짜 비싸긴 비싸다. 어쨌든 굉장히 잘 봤습니다. 너무나 재밌게 잘 봤고, 와, 역시나 할리 데이비슨 라스베가스에 있는 매장은 무지막지하게 커다라는 거. 네, 엄청나게 크죠? 네, 굉장히 잘 봤고요. 이렇게 오토바이 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페럴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부속품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렌탈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네, 뭐 할리 데이비슨에 있는 이제 모든 것을 여기서 다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면 바꿔서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Someone